저는 철없던 시절 사회 문제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철이 들었는지 사회 문제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점점 노후가 걱정되고 일자리도 줄어들고 지구는 점점 뜨거워진다고 하니 지금은 우리들의 문제지만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에서 이게 대물림되는 것이 더 걱정되고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박민호 사장님, 이 사회 문제와 애터미 사업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사회 문제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애터미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정민옥 사장님과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의 양극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혹시 프레카리아트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앞으로는 새롭게 등장할 미래 계급층이라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일반 시민이라고 되어 있지만 거의 저임금을 받는 노동계층을 말합니다. 서울대 공지팀에서 보고한 미래 계급은 양극화를 넘어 초양극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중 눈여겨볼 계층이 바로 이 인공지성 계층입니다. 이 인공지성 계층은 지금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계들입니다. 사람보다 일을 더 잘하고 잠도 안 자고 불평도 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하는 입장에서 인공지능을 겸비한 기계들을 채용하는 것이 생존에는 더 유리한 선택일 것입니다. 소득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원래 사회는 시장이 발달하면서 시장의 돈이 돌고 돌고 돌아서 다섯 배의 승수 효과가 난다고 경제학자 케인즈는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소비의 경제 효과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돈이 돌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 원인은 대기업들의 시장을 독점하면서 돈이 한 곳으로 몰리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형상들은 최근에 더욱더 심해지면서 흔히 GAFA라고 하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정말 거대한 공룡 기업으로 성장한 이 기업들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앞서서 말씀드린 승수 효과와 거리가 좀 있는 현상이죠. 그렇다면 애터미에서는 부가 이렇게 몰리는 현상에 대해 어떠한 대안이 있을까요? 애터미는 바로 이 분배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소비자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돈을 지불하고 거기에 맞는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받습니다. 그렇게 소비자 주머니에서 나간 돈들은 여러 곳에 쓰이게 됩니다. 먼저 애터미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애터미는 제품이 하나 팔리면 그 중에 45% 정도는 제조회사에게 제품을 사오는 가격으로 쓰여집니다. 그리고 10% 정도는 회사를 운영할 때 들어가는 카드 수수료, 그리고 택배비, 직원 월급, 심지어 애터미 회원들을 교육하는 마케팅 비용으로도 쓰여집니다. 그리고 10%는 회사 이익을 내고 회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곳에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35%는 우리 애터미 회원들 중 수당 조건에 맞는 회원들에게 돌아갑니다. 반면 유통회사 L사의 경우 제품이 하나 팔리면 41% 정도는 제품을 사올 때 쓰이고요. 43%는 회사가 운영되는 비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대부분이 인건비와 광고비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5% 정도는 영업이익과 기타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이 두 회사의 차이는 우리 같은 소비자들에게 내가 쓴 돈의 일부가 돌아오느냐 아니면 마케팅 비용으로 몇몇 사람에게만 돌아가느냐의 차이입니다. 바로 애터미는 소비자에게 매출의 일부를 돌려주기 때문에 이 돈을 돌려받는 소비자는 또 시장에서 돈을 쓰고 이 돈은 돌고 돌아 다섯 배의 경제 효과, 즉 승수 효과를 내는 구조가 되게 되는 셈인 것이죠. 애터미에서는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마그네틱 보드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즘은 플랫폼 비즈니스가 대세인데요. 마그네틱 보드 시스템은 차세대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단순히 만들어져 있는 플랫폼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참여자가 스스로 플랫폼을 확장시키고 회사의 매출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소비자를 모으는 일입니다. 애터미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소비자들은 수당을 받으며 다른 플랫폼으로 흡수되지 않는 강력한 소비자 군단을 만들어갑니다. 플랫폼 사업은 무한 경쟁 시장입니다. 소비자는 자신에게 조금 더 유리한 곳으로 언제든지 옮겨갑니다. 하지만 애터미의 플랫폼은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플랫폼을 만들어냈습니다. 유일하게 애터미에서만 애터미처럼 비즈니스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특허를 획득했기 때문인데요. 개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애터미에서 삼성 냉장고, LG 세탁기 같은 일반 상품도 구매 가능한 아자모를 오픈하면서 더더욱 애터미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소비자가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만 이런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아메이도 있고 허벌라이프도 있고 거기도 비슷한 방식 아닌가요? 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아닙니다. 애터미는 단순한 네트워크 사업이 아닌 쇼핑몰 CEO로서 창업의 기회를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애터미는 무료 회원으로 가입하는가 동시에 개인 쇼핑몰을 분양해 주어 본인이 직접 쇼핑몰을 꾸미고 제품을 소개하면서 SNS 기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셈이죠. 이 쇼핑몰을 통해 비회원 구매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더욱 기대가 됩니다. 애터미 쇼핑몰에는 앞으로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도입하여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전 간접 체험을 할 수 있고 애터미 사업자들에게는 가상 공간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요즘 메타버스라고 하는 또 다른 가상 공간에서 부를 창출한다고 하는데 애터미를 만나 이 생소한 메타버스 세계도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개인이 연구하고 준비해서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엄두가 안 날 일인데 애터미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니 돈과 시간과 그리고 노력까지 절약할 수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획기적인 부의 분배가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면 부가 한쪽으로 쏠리는 부의 집중 형상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두 번째 사회 문제 중 불안정한 노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요. 바로 TVN에서 하는 미래 수업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TVN에서 하는 이 미래 수업 내용 중에서 인간 수명에 대한 주제로 다양한 학자들이 주장한 내용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120세 세대가 오는 것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2030년부터 2070년을 주장하더라고요. 2070년이라고 해도 이제 50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제가 30대니까 한 80세가 되었을 때 얘기더라고요. 저는 확실하게 120세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방송에서는 카이스트 조강현 교수님께서 인간 수명이 늘어나는 것보다 건강 수명이 늘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의학의 힘을 빌어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닌 하루를 살더라도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호모 헌드레드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은 이 네 가지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바로 빈곤, 무직, 질병, 소외입니다. 이 네 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100세 시대에서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데 이 문제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인 빈곤이 해결되면 직장이 없어도 생활이 유지되고 건강을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되고 건강한 사람들과 외롭지 않게 같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노후를 보내기 위해 생활비는 얼마가 들까요? 2020년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부부가 함께 살 경우 268만 원, 혼자 살 경우 165만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살아갈 때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면 이것보단 좀 많이 들어가겠죠. 이게 80세를 기준으로 120세까지는 40년을 더 살아야 하기 때문에 80세 노인이 일도 없이 매월 이 정도의 고정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20세 때는 노후 걱정을 하지 않고 그냥 현재만 즐기면서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먼 미래이기 때문에 그때 되면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이를 낳고 미래를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나의 노후와 아이의 미래를 위해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절실하게 하게 됐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도 함께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120세 세대 준비되셨나요? 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애터미로 시작했습니다. 애터미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써야만 하는 생활 필수품을 쓰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수익 구조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사업이죠. 모든 제품을 구매할 때마다 PV라는 점수를 누적해주면서 일정한 조건이 되면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애터미는 소비자에게 매출의 일부를 돌려주는 네트워크 방식을 사용하면서 애터미 회원에게 이익을 주는 회사입니다. 먼저 어떠한 구조로 애터미 회원들에게 매출을 돌려주는지 수익 구조의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터미 회원을 가입할 때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입 이후에 회사의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 고정적인 월 유지와 다달이 실적이 사라지는 월 마감도 없습니다. 애터미 회원은 내가 필요할 때 물건을 그냥 사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회원 가입한 이후에 두 개의 라인으로 회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회원 가입을 하면 아이디가 생성되고 제품을 구매할 때마다 그 로그인한 아이디에 점수가 누적됩니다. 이렇게 누적된 점수는 사라지지 않고 탈퇴가 되지 않는 한 평생 누적이 됩니다. 애터미에서는 내가 가입한 이후에 가입한 회원들이 마찬가지로 필요한 제품을 살 때마다 점수가 쌓이게 되는데 이 점수를 하위 점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위 점수가 모아져서 좌측 우측 각각 30만 PV가 쌓이면 수당으로 약 6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하위 점수 30만 PV는 기간에 상관없이 무한히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도 탈퇴가 되지 않는 이상 수당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위 점수를 누적 받을 때는 나로부터 이 몇 번째 회원이든 상관없이 모든 회원들이 발생한 이 점수를 100% 누적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뿐만이 아니라 애터미 지사가 나가 있는 모든 국가 회원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통 해외 지사가 나가 있는 경우 그 나라에 가서 따로 회원 가입을 하지만 애터미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번 가입을 하면 이 이후에 어떤 나라 회원이든 나의 라인으로 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진출 계획이 있는 나라들인데요. 2021년 계획 중에 있는 나라 중에서 이미 뉴질랜드는 오픈된 국가입니다. 지금도 터키, 영국, 카자흐스탄 등 많은 국가들에서 오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픈 국가가 아닌 총 54개국의 나라에서 소비자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한데요. 앞으로 애터미의 규모가 상상이 되시나요? 요즘 같은 시대에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죠? 애터미는 회원을 글로벌하게 모집하고 그것을 하나의 라인으로 연결하고 내가 가입한 이후에 발생된 매출을 100% 인정받는데 사업에 진입장벽이 없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매달 유지해야 하는 부담도 없는 일입니다. 괜찮은 구조라고 느껴지시나요?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게 너무 좋아서 나는 이 일을 앞으로 80년 동안 계속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선택했습니다. 애터미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상한선이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애터미 제품은 죽을 때까지 쓰겠지만 지금처럼 강의하고 제품 소개하고 교육하고 이런 일을 죽기 전까지 하라면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애터미에서는 그렇게 일하지 않으셔도 매출이 늘어나다 일정한 시점이 되면 이 점수가 아무리 많이 늘어나도 수당을 더 주지 않습니다. 일일 하위 매출로 좌우 5천만 PV가 되면 수당이 멈춥니다. 그때 소득은 한 달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베풀면서 살아도 남을 정도의 소득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수입이 발생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당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비중이 큰 후원 수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위 라인의 매출의 크기에 따라 받는 수입이 달라집니다. 첫 수당은 좌우 각각 30만 PV가 누적이 되어 약 6만 4,500원을 받고요. 애터미 제품을 애용하는 하위 매출의 회원이 많아지면 발생하는 PV가 많아지게 되겠죠. 그때 하루 매출
소실적 기준으로 70만 PV가 발생이 되면 12만 9천 원을, 소실적 기준으로 150만 PV가 발생하면 약 25만 8,500 원을 받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한선인 5천만 PV에 도달하시면 하루에 129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한쪽만 도달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요. 좌측과 우측 모두 도달했을 때 적은 쪽의 점수로 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 애터미 수당 설명을 들었을 때 다른 건 모르겠고요. 매일매일 30만 들어왔으면 좋겠다. 저 30만 PV만 매일매일 발생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달 수입이 200만 원은 되겠다고 생각했고, 풍족하진 않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보상 플랜을 직접 설계하신 창업자의 생각도 애터미를 직업으로 삼으려면 최소 생활비 200만 원은 보장돼야 한다 였습니다. 그래서 애터미의 첫 번째 직급 세일즈 마스터의 수당은 최소 200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직급 수당은 후원 수당을 다시 한번 계산해서 조건에 맞는 사업자에게 보너스로 주는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터미에는 마감이 따로 없기 때문에 직급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정했습니다.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말일, 이렇게 두 번의 기회가 있는데요. 이 기간 안에 직급 조건에 맞으면 됩니다. 첫 번째 직급인 세일즈 마스터의 경우 좌측 점수, 우측 점수가 각각 250만 PV가 달성된 회원에게 후원 수당으로는 약 50만 원과 직급 수당 보너스로 약 50만 원을 더 주게 됩니다. 이것을 합치면 약 1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상반기, 하반기 모두 유지가 되는 직급자를 오토 세일즈 마스터라고 부르고 있는데 한 달 수입은 200만 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6개의 직급이 더 있는데요. 기간 안에 본인 하위에서 본인과 같은 직급자를 좌측 2명, 우측 2명 탄생이 되면 그 다음 직급으로 승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직급은 세일즈 마스터를 포함해서 총 7개의 직급이 있고요. 현재 최고 직급인 임페리얼 마스터는 7명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임페리얼 마스터 중에서 한 분은 코로나 시기에 탄생이 되었고 올해 한 명이 더 나올 예정입니다.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시면 한 달에 월 1억 이상의 수입을 받을 수가 있는 직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겠죠. 이렇게 직급에 도달하시면 축하 선물을 받게 되는데요. 제품과 현금, 여행 등 다양한 선물이 있습니다. 특히 최고 직급에 도달할 때까지 받는 현금 프로모션은 13억 6,3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애터미를 10년에서 최고 직급에 도달한다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적금을 넣는 것과 같은 것이죠. 로얄 마스터부터는 직급이 유지가 될 때 보너스로 매달 300만 원이 추가가 되고요. 크라운 마스터는 500만 원, 임페리얼 마스터는 1,600만 원의 현금이 더 나오게 됩니다. 이 정도면은 노후 걱정은 안 해도 되겠죠. 아마 대대손손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수당은 내가 이 세상에 없어도 자녀에게 상속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애터미에서는 월유지 월 마감이 없죠. 그래서 상속을 해줘도 점수를 신경 쓰거나 매출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마르지 않는 파이프라인에서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줄줄줄 나오는 것과 같은 시스템 소득을 갖는 일입니다.